종아리는 모두 멍투성이, 머리와 다리엔 골절상을 입은 아이들.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에서 30대 친부와 의붓 엄마에게 폭행당한 3살과 1살 배기 남매입니다.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입으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그 대전증이니까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한번 그 수치카는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검사 일단. 아이들은 지난달부터 임시로 친모의 품에 맡겨지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친부에게 있어 언젠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그럼 아빠 밑에 다시 가서 또 맞을까 봐 걱정되고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야 되니까 좀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동학대 등의 경우 친권 상실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이는 통상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실제 선고는 어렵습니다. 지난 2021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84%가량이 원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재학대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화가 됐는지 아이들 역시도 어떤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향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때리고 다친 아이의 보험금 3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의붓 엄마의 2심 형량이 일부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친부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지만 의붓 엄마에 대해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에 다소 제한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형량은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